피부가 이쁘게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피부에 딱 맞는 잘득 파운데이션, 커스터마이즈 아이섀도우 팔레트 하고 퍼스널 컬러 서비스 받으러 에뛰드를 가보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팩토리 서비스 받으러 갑니다. 에뛰드에서 새로운 서비스인데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생각해볼 건데요. 파운데이션 팩토리 뭐냐면 여러분 피부에 완벽에 맞는 파운데이션 찾기 후 퍼스널 컬러 확인하고 여러분 얼굴에 딱 완벽에 맞는 화장품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화장은 다 지웁니다. 그래서 화장 안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화장만 하고 오세요. 화장 지우고 나서 순정 라인으로 스킨케어 해주는데요. 이 라인에 대해 알고 싶으면 저희 스킨케어 루틴 동영상 봐주세요. 그럼 피부톤 측정을 해볼 건데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이 신기한 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좀 티가게 생겼죠? 특이 이름은 쉐이드 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쉐이드 링은 피부에 딱 직접적으로 갖다 대서 사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자, 들었고. 자, 그러면 어디에 부분될지 좀 궁금하시죠? 볼은 좀 붉은기가 좀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피부란 부분은 입가에서 턱선 쪽이 중간인데 고객님은 이쪽보다는 살짝 이쪽을 해볼까요? 이쪽 느낌. 네, 앞쪽으로 살짝 가볼까요? 네. 자, 고객님은 21. 앤톤 나오셨어요. 앤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한 톤을 비교하고 제일 마음에 드는 톤을 두 가지 선택했습니다. 고객님은 19 앤1, C1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 느낌이요. 이 느낌. C1은 살짝 더 핑크빛이 보는데요. 톤으로 살짝 한번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2톤 양쪽을 발라보고 비교했습니다. 이쪽 느낌이 지금 방식이 나쁘지 않은데 오기랑도 봤을 때는 차라리 이 톤이 좀 더 이뻐 보이긴 하거든요. 저도 이 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컬러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퍼스널 컬러 확인하기 위해서 화장은 한 번 더 지웁니다. 퍼스널 컬러라는 거는 뭔가 나는 이런 컬러들을 쓰면 피부가 이렇게 이뻐 보이고 나 이런 컬러 쓰면 내 이목구비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그런 것만 약간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앤톤 같은 경우는 약간 헤어 컬러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헤어는 얼굴에 항상 붙어다니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 헤어 컬러 자체의 영향이 엄청 커요. 90% 이상에. 지금은 머리 살짝 노란 느낌인데요. 원래 쿨톤 화장하고 옷이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머리 토닝도 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고객님 여름일지 겨울일지 한번 볼 텐데요. 이 톤들이 얼굴 쪽으로 막 스며들어요. 그렇다면 고객님 가진 노란기, 붉은기, 푸른기를 좀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피부톤이 좀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끔 옷을 입다 보면 어떤 컬러는 내 피부톤이 좀 깨끗해 보이거나 화사해 보이거나 그런 경우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내 피부가 유난히 칙칙해 보이거나 좀 안 이뻐 보이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피부톤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랑 여름을 한번 볼까요? 자, 여름톤 볼까요? 이 느낌 좀 어떠세요? 여름이 더 잘 어울리긴. 맞아요. 일단은 기본 목에서부터 피부톤이 약간 밝아지면서 피부톤이 좀 깨끗하게 좀 정리되는데, 자, 겨울이란 톤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살짝 노래지죠. 그쵸? 좀 옐로시해졌어요. 그쵸? 입가쯤에서 이렇게. 그 말은 고객님 같은 경우에 겨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목구비가 되게 있으시다 보니까 뭔가 화려한 느낌의 약간 포인트적인 느낌 주시긴 하겠지만 뭔가 피부톤을 이쁘게 만들어준 그런 컬러는 아니에요. 썸머 타임은 확실히 피부톤이 정말 균일하게 오샤시하게 너무 명도를 너무 이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라벤더 봤을 때는 사계절 대비해주는 색깔 하나씩 보면서 어떤 색깔이 어울리는지 어떤 거 안 어울리는지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작은 디테일까지 어울리는 색깔 설명뿐만 아니라 그 어울리는 색깔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눈, 입술 화장엔 어떤 색 어떤 느낌 좋은지 옷 색깔은 상황에 따라 어떤 느낌을 주는지 치마, 블라우스, 코트, 액세서리, 네일 색깔까지 어떤 색깔로 하면 좋은지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려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 서비스 받으러 갈 때 무조건 카메라 켜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정보는 정말 평생 동안 도움이 되는 정보라서 잊으면 너무 쉽잖아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정보 다 적어줍니다. 역시 에티드 끝까지 챙겨주네요. 선택한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 얼굴 화장하고 에뛰드 제품 중에서 퍼스널 컬러에 맞게 화장 추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아이섀도우 팔레트 만들 수 있었어요. 에뛰드에서는 퍼스널 컬러에 맞게 아이섀도우 다 디스플레이되어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팔레트 디자인을 위해서 이런 귀한 스티커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무지개 색깔 많이 골랐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이죠. 짜잔! 다른 곳에서는 퍼스널 컬러 컨설테이션만 해도 10만원 넘는데 에뛰드에서는 퍼스널 컬러 컨설테이션 하고 여러분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파운데이션 하고 아이섀도우 팔레트까지 4만원밖에 안 해요. 저는 대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